네, 바로 이어서 이제 개장을 기다리면서 시장에서 어떤 섹터에 어떤 종목을 우리가 또 봐야 할지 저점 매수냐 추격 매수냐 이동근 팀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색조 화장품 얘기네요, 네. 팀장님. 사실 이제 뭐 최근에 어떤 그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화장품 업종은 굉장히 좀 그 시장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소외가 돼 있었죠. 맞아요. 뭐 아시겠지만 이제 뭐 중국 관련해서 계속해서 그 소비 심리의 둔화라든가 뭐 이제 그 계속해서 이제 그 락다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업종 전체에 영향을 크게 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역시 이제 화장품의 이제 그 프리미엄 요건, 화장품 그 업종의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수출에 있어요. 사실 뭐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 화장품 업종들이 몇 년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은 중국에서 그만큼 잘 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비중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이런 그 중국향 화장품의 어떤 픽아웃 양상이 나타나면서 결국 이제 전반적인 업종에 좀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게 대중국 실적이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정점을 찍은 것과는 대조적으로 성장 국면에 있는 국가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죠. 이제 대표적으로 최근에 일본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뭐 동남아라든가 이런 지역에서의 어떤 성장세가 지금 눈에 띄게 나타날 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일본에서 입지 변화가 굉장히 지금 좋다는 부분. 여러분들 아마 기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보신 분들 있겠지만은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일본의 화장품 수입국 중에서 1위에 올랐습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은 뭐 그동안 일본에서 뭐 그 이제 일본, 그러니까 1940년 이후에, 그러니까 뭐 일본 패전 이후에 오랫동안 일본 화장품 시장을 장악했던 건 프랑스 업체들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뭐 로레알이라든가 이런 업체들. 결국은 일본 화장품도 굉장히 강한데 일본 화장품의 기술들이 대부분 프랑스 업체들로부터 들여온 거기 때문에 진정한 원조. 그렇죠. 원조, 그러니까 프랑스 업체들의 어떤 그 점유율이 계속해서 장기 집권을 했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그거를 넘어선 거죠. 그래서 작년에 이제 수입국 중 1위에 올랐고요. 뭐 미국에서도 지금 이제 우리나라 화장품의 점유율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올해 7월 누적 기준으로 14%가 넘어섰어요. 이제 이게 프랑스가 15%거든요, 미국에서도. 그러니까 따라간 거죠. 마찬가지로 프랑스가 그만큼 화장품 강국인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이런 그 프랑스의 아성을 이제 우리나라가 위협을 하고 넘어서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미국이라든가 일본 시장이 얼마나 크냐면은 미국은 글로벌 화장품 시장 1위 국가고요. 일본은 3위 국가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뭐 이제 중국 시장이 크다고 그러는데 사실 미국, 일본 시장이 훨씬 커요. 중국은 아직까지도 뭐 2선 도시, 3선 도시 내려가면 화장 안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성장성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지만은 그만큼 이런 부분들 그 어떤 그 시장의 사이즈로 봤을 때는 일본이나 미국 시장이 훨씬 더 크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프를 준비해 주셨네요. 그러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아무튼 간에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지금 어떤 그 우리나라 화장품 업체들의 어떤 이런 그 수출 국가의 변경, 변화 이게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역시 이런 그 배경에는 뭐 최근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음악이라든가 영화라든가 이런 한국 문화의 글로벌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이런 효과가 역시 이제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의 이제 특징적인 부분들은 과거 이제 중국 시장이 중심이 됐을 때는 주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기초 화장품들, 뭐 이제 스킨이라든가 로션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성장세가 이루어졌던 것과는 달리 일본 시장 쪽에서는 지금 인기 끄는 게 색조 화장품 쪽이죠. 역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K-뷰티라고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화장하는 걸 배우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뭐 이런 그 해외 분들이 많아지는 이런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과거의 화장품 업종의 투자 포인트가 중국, 뭐 럭셔리 이런 쪽에 포커스가 맞춰졌다면 이제는 비중국 그리고 색조 이런 쪽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이제 이런 상황으로 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최근에 뭐 주가의 흐름을 보시더라도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색조점 전문 브랜드라든가 이런 쪽에 아무래도 비중이 높은 이런 회사들이 주가의 퍼포먼스가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꼽을 수 있는 종목들이 뭐 클리오라든가 또 이제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iFamily SC라든가 또 뭐 CNC 인터내셔널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의 주가 흐름들이 상당히 더 우위에 나타나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공통점이 그거죠. 색조 화장품을 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 비중보다는 중국 외 비중이 높은 이런 그 업체들의 최근에 어떤 주가 흐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의 이제는 화장품 업종을 볼 때 조금 더 이런 종목들의 포인트를 두고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색조 화장품 관련주로 오늘 콕 집어주셨으니까 어제 이제 11시 넘어서 나온 정부의 발표 그 실내 마스크 의무 완전 해제.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야외 콘서트에서도 이제 뭐 50인 이상이어도 마스크를 조금 벗을 수 있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면은 이게 또 색조 화장품이나 화장품 관련주들에게 뭐 이제 화장품 상업 전반에 아무래도 네. 또 이제 하나의 뭐 단기적인 모멘텀 정도는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이제 그동안 사실 뭐 그 화장품 산업에서 좀 가장 좀 그 약점으로 지적됐던 것이 코로나19 이후에 그 마스크 문화였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이제는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에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 부분이 점차 해제가 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서 역시 화장품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K-뷰티의 위상이 예전과는 다르다라고 아주 그냥 심도 있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색조 화장품 관련 종목 몇 개 이제 언급을 해 주셨는데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개장을 함께 해줄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DB 금융투자 화성 향남 지점 윤선우 PB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어떤 섹터와 종목을 준비해 오셨는지 추격 매수, 저점 매수 확인해 볼게요. 아, 여기도 색조 화장품이네요. 네, 아니, 두 분이 빵 터지셨는데. 제가 어제 네. 이제 어느 섹터를 해야지 그나마 좀 이제 하방도 안정하고 또 위로 올라갈 때 좀 먹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고심 끝에 색조 화장품을. 사람 보는 눈은 다 갔나 봐요. 이게 어쩔 수 없나 봐요. 종목이 예. 없고 섹터가 이게 막 뚜렷하게 없으면 주도주가 없으면. 그렇죠. 그래서 네. 우선은 색조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서 이동근 부장님께서 이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조금 몇 가지 붙이자면은 우선 네. 최근에 이제 앞에 이제 15년도 이제부터 이제 화장품들이 올라오기 시작할 때는 이제 중국 쪽 성장성 그리고 중국 쪽에서 이제 올라오는 것을 보고 거기에 이제 밸류를 줬다고 하면은 그 후로는 이제 지금 중국 시장에서는 뭐 중국 자체 내 브랜드들도 많아지고 있고 또 이제 레드오션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중국 쪽으로 매출 비중이 큰 업체들을 본다면은 지금 매출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반대로 이제 중국 쪽의 매출이 적고 미국이나 일본 쪽으로 이제 매출이 커나가고 있는 기업들은 실적이 지금 잘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색조 화장품 쪽을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제 K엔터 그리고 K컨텐츠 등이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성공을 이루면서 지금 이제 미국 쪽, 일본 쪽 그리고 동남아 쪽으로 지금 시장이 좀 많이 개화가 되고 있습니다. 뭐 일본 시장만 보더라도 이제 최근 이제 작년 재작년부터 이제 시작한 것이 일본에 원래 하면 이제 갸류 화장 이 네. 보통 이제 도쿄, 동경에서 이제 많이 보였지만 이제 최근에는 이제 10대, 20대들 위주로 이제 K-팝 화장 메이크업 등이 지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뭐 일본의 올리브영 같은 곳을 본다면 이제 상위 랭크에 이제 클리오의 화장품들 그리고 이제 립 제품들이 좀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것을 보았을 때는 일본 쪽으로는 앞으로 좀 더 성장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또 일본에서 한국 브랜드라고 하면은 좀 이제 옛날에는 가성비 위주의 제품이었다면 최근에 이제 프리미엄까지 이제 붙어서 프리미엄에 가성비 좋고 좋은 발생력을 갖고 있는 화장품이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색조 화장품 쪽으로 좀 중국 보다는 일본 그리고 미국 쪽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이제 가지고 온 게 이제 클리오랑 아이패밀리 SC인데 이 두 기업을 조금 가지고 왔던 이유가 바로 이제 두 기업 다 중국 매출 비중 20%로 이내로 조금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적고 일본 같은 경우 아이패밀리 SC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의 이제 브랜드 노출도가 44% 그리고 클리오 같은 경우는 27%로 좀 일본 쪽 비중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3분기 그리고 내년 4분기까지 실적은 아마 다른 화장품주들 비해서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중국 쪽을 너무 제가 배제를 했는데 11월 달에 이제 관공제에 있으면 이제 그거에 대한 이슈 그리고 이제 뭐 실외 마스크 해제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말한 이제 코로나 엔데믹을 본다 하면은 좀 색조 화장품 쪽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색조 화장품이 살짝 아쉬웠던 게 지난 5월에 이제 실외 마스크를 해제를 할 때 그렇게 크게 많이 오르지 못하고 바로 주가가 빠져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실내 마스크까지 다 가게 된다면은 조금 더 상승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아이패밀리 SC를 탑픽으로 보시는 거예요? 예, 클리오와 함께 두 종목을? 예, 아이패밀리 SC 같은 경우, 그러니까 클리오나 아이패밀리 SC 같은 경우는 둘 다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조금 올라오는 것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일본 쪽 노출도가 높은 아이패밀리 SC를 조금 더 탑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화장품이 중국 의존도가 높으면 그게 오히려 악재로 작용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제 뭐 오늘 언급해 주신 종목들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일본이나 뭐 북미에서 좀 유의미하게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색조 화장품 내에서 눈여겨보자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절대 짜지 않았는데 두 분께서 오늘 색조 화장품 관련주를 픽해 오셔서 시장에서 우리가 왜 이 섹터를 관심 있게 봐야 하는지 여러분들도 투자 아이디어를 잘 골라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